안녕 여러분, 안녕 세니입니다. 세니의 세상. 여러분들은 그토록 보길 원하시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지 않은 저의 성적을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. 오늘은 1월 17일입니다. 근데 제가 지난날, 그러니까 12월 20일쯤에 종강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성적이 나왔었다고 해요. 라스베가스 여행을 갔던 언니 오빠들이 같이 UC 버클리를 재학하는 언니 오빠들이어서 언니 오빠들은 성적을 확인할 때 저는 이 좋은 여행에서 굳이 내가 성적을 확인하면서까지 기분을 잡치면서까지 여행을 해야 되냐. 뭐라고 하는 거지, 나? 그러니까 내 말은 굳이 좋은 여행지에서 성적을 확인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여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저는 다들 성적을 확인할 때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리액션을 이제 찍는 게 또 제 전매 특허 영상이잖아요.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성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제 여행도 다 끝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고 이제는 좀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디어 여러분들께 저의 성적을 공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. 기말고사 영상에서도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언니가 가끔 어떻게 언제생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수업을 4개를 들었는데 독일어 일단 그냥 썼소?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리 안 썼소. 내가 진짜 이번 학기에 물리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. 연세대학교 다닐 때 물리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양학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빨리 뛰쳐나왔죠. 그래서 여기서라도 물리를 계속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과생들만큼 물리 지식이 많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물리 지식이 0이었나봐요. 너무 안 좋았고 하우유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안 들었어요. 이건 저의 잘못이에요. 성적이 안 나와도 저의 잘못입니다. 근데 그래도 에세이를 쓰는 수업들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입터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조금 노려볼 만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수업 들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. 미디어 스터디스 수업 유일하게 하나 매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걸 너무 안 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에세이로 커버를 하자라는 생각에 에세이를 그나마 조금 열심히 썼는데 제가 그게 콜로라도 여행 가는 거랑 겹쳐가지고 또 제대로 안 썼어요. 교환학생은 노는 거라고 했는데 진짜 놀았네요. 해봅시다. 성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내가 얼마나 카센트럴 안 들어갔으면 카우치니까는 캘린더가 들어갔지냐. 캘린더도 진짜 안 들어가거든요. 그때 카우센트럴 모든 카우 학생들의 성적, 뭐 수업, 뭐 수강시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. 다시 바로 뜨나?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가가지고 모르겠어. My academics. 아, total units 16인가 보면은 이미 내 성적이 나왔다는 소리예요. 왜냐면 이 total units 원래 0이었거든요. 왜냐면 성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. 근데 성적이 나왔다는 소리니까. 아, 진짜 딴 데보다 제일 떨려. 내가 공부를 엄청 했으면은 그 다음 어느 정도 예상이라도 해가지고 떨려. 모르겠다. 확인을 해야겠다. 내가 이걸 왜 잘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거의 모르겠네.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잘했네요. 잘했어.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좀 망쳐서 A- 뜬 것 같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해야 되는 과제를 그냥 거의 F를 맞았나 봐요. 3.468. 어차피 여기에 있는 성적은 페노페로 들어가거든요. C 이상만 받으면 다 패스예요. 그러니까 저는 all 패스인 거죠. 네, 좀 아깝긴 하다. A 받을 과목이 두 개나 있는데. 그래도 이번 학기 이렇게 신나게 놀았는데 A-B-B 받은 거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엄청 놀았는데 이 정도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가 뒤져야지. 근데 진짜 공부를 안 하고 놀았는데 A-BB 나쁘지 않았다. 다들 A를 목표로 공부를 하지만 저는 A를 목표로 공부하지 않았어요. 저는 패스를 목표로 공부했는데 A-BB 다음 학기는 A를 목표로 공부하면 다 A+A+A+A+ 뭐 이렇게 받지 않을까요? 원래 기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성적을 받아들일 때 그 행복감은 더 높아지죠? 알죠?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정도 성적을 받은 거에
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적 자체는 그렇게 저한테 썩 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들 중에 낮은 지수에 속하거든요. 3.486이면 문과생치고는 좀 낮게 받은 편이죠. 문과생들은 뭐 B 잘 안 받죠. 문과생들 거의 A 받치니까. 아마 이 영상을 본 너는 이미 개강을 했을 거야. 개강을 했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해. 화이팅! 여러분들 제 성적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라고 남학기엔 더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잘 받은 성적은 아니지만 제 예상보다는 잘 나와서 지금 살짝 기분이 좋거든요. 저는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갈게요.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. 저는 이 정도 성적에 만족하지만 이 성적을 보고 저 되게 못했는데 왜 저렇게 잘하는 척을 하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안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잘 받았다. 나름 머리를 좀 썼다. 나름 입을 잘 털었다. 바퀴벌레가 어제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면 IQ 300까지 오르듯이 저도 그 시험 기간에만 그 IQ를 엄청나게 발휘해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교환생이 너무 받는 것도 흔치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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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다음 학기엔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!